원더풀 라이프.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아, 제대 후에 정말 또그 맹활약이 대단하셨고, 저는 이제 그때 자주 뵌게 제가 젊음 행진 MC를 하면서 아, 맞아요. 전영록 스페셜도 많이 했고, 우리가. 아우. 와서 정말 좋은 노래도 많이 불러주셨고, 가끔은 뭐 개그맨들하고 같이 그 재밌는 코너도 진행해 주셨고, 젊음 행진 정말 최다 출연자실 거예요. 제가 MC 볼땐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쪽 저 N분부 그 011. 011이었었단 말이에요. 거기 출연하려면 여기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PD분이. 서로 예. 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려면 저쪽에서 좋아하지는 않고,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때 AM과 FM이 나뉘어졌는데, 아, 출연, 노래를 안 틀어주는 거예요. 아, 노래를 안 틀어줬어. 그런 법이 어딨니? 야, 정말, 그때는 엽서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엽서가 너무너무 이뻐. 그 여학생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 맞아요. 전시회도 했어요. 했는데, MBC FM의 그첫 프로 맡은 프로그램이 지금 배철수 씨가 하는 그 프로가 제가, 전신이 저예요. 아, 처음 시작하실 때그 예, 네, 프로를? 처음에 그거 아. 하는데, KBS에서, 너무 FM 하려면 여기 AM 맡아. 그래서 마무리 증거 대결을 맡은 거예요. 처음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맡으래요, 또. 그래서 이걸 또, 이게 대각선으로 또 바꿔서 또 했죠. MBC나 FM, KBS나 AM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저 AM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FM 할땐 저쪽에 또 별이 빛나는 밤에 또 해야 되고. 애를 그렇게 몇 명의 애들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엽서를 찍더라고요. 아, 저쪽 K본부지 너무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다고 뭐 K본부에서 나중에 잘해줄 것도 아닌데. 그 젊은 맹진 많이 출연하셔서 영내분 01 MBC에서 좀 싫어했어요? 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해주잖아요, 지정곡 가수들한테. 너 불티불러서 불티도 불러. 정말 싫었어요.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고, 왜 자기들이 노래를 안 하는데 왜 가수한테 그걸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큐시트에다가 올려놓나. 그리고 제가 부르고 싶어서 불티 부른 것도 아니죠. 사실은 심정택 형님하고 저거 만들어가지고 남이 씨 주려고. 아, 불티가? 아직 어두운 밤인가 봐 불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두곡 아, 주려고. 그걸 남이 씨를 들으려고 만든 곡이었어요, 네. 원래?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 신승호 PD의 토요일은 즐거운가, 아니면 쇼이천인가, 쇼이천이 먼저인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 가가지고, 야, 이 노래 남이 주려고? 네. 야, 다음 주에 남이 노래를 네가 부르고, 네가 남이 노래 부르고, 남이가 네 노래 부르면 어떨까? 그때 빨랐던 노래가 80년대 중반 딱 되면서 두 사람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막 제가 꿈으로 가득 찬 이걸 했기 때문에 불티하고 그게 어울렸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통기타 치고 노래하는 발라던데 왜 거기다가 갑자기, 야, 남이 지금 빠른 거 부르잖아요. 뭐 부르는데요? 걔 돌고 있잖아 지금. 빙글빙글. 빙글빙글 문제. 그 제가 빙글빙글 부르고 아직도 어두운 밤에 부르고 매치가 되더라고요. 고만고만한 것들이 매치,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울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코러스를 제가 넣어주고 그러니까 심심하면 저용록 데려다가 코러스 시키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난 코러스, 지금까지 코러스입니다. 근데 그 최초에 이제 애심이 히트했고, 그두 번째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연달아 노래들이 히트했잖아요. 뭐 예. 종이약이라든가, 뭐 근데 사랑은 연필, 82년도인데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불티, 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뭐쉴새 없이 히트곡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모티브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종이약은 얘기했죠. 군대 있을 때, 그 대구에 있던 소녀가 종이약 접어서 보냈다. 근데 1,000마리를 못 채워주더라. 친구가 마저 접어줬다. 그 친구는
좀 고인이 됐다.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더니 한 놈이 울더라고요. 그 사연을 듣더니 한 놈이 너 이름 뭐냐 했더니 이건우래요. 누구? 이건우. 아. 네. 아마 저희 원더풀 라이프에 이건우라는 친구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최고의 다작가고 최고의 그렇죠. 히트 작사가거든요. 작사를 좀 많이 했죠. 자기가 글로 써보겠대요. 야, 그랬더니 쓰더라고요. 종이학. 그대뺨에 흐르는 눈물. 뭐 그다음에 제가 82년도 세계가요제 나가고 빌보드상 받고 그 금상 받았던 지나간 시절의 연가. 그래서 한 5곡, 6곡인데 이건우 작사, 이범희 작곡. 가지고 10대곡이 쫙 깔려지니까 명반이 또 되더라고요. 네. 그 한 앨범에서 종이학하고 또 어떤 곡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간 시절의 연가. 아, 지나간 시절. 그대 뺨에 흐르는 눈물. 저거 정말 맞지도 않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노래들 했던 거 보면 정말 싫어. 정말 싫어요. 아, 우린 좋은데. 듣는 사람은 좋은데. 아마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었다면 지가 50년대 했던 걸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왜 발을 그렇게 떨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야, 나 정말 싫어. 근데 이제 자기 노래도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곡을 많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배우지만 김희애 씨가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 그것도 써서 주신 곡이죠.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나.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티하고 아직도 어둠 밤인가 봐를 쓰면서 이제 김정택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친해지면서 작품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은 꼭 내일 무슨 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쓸 때 한 이틀 전 네, 저희 집을 와요. 밤새 그 음악 좀 틀어봐. 그러면 야 이런 노래를 만들 이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오면 나는 완전 여기 팩토리야. 좋아 공장이야. 이러고 딱 하시는데 김정택 씨가 편곡을 하셨어요. 다시 하시고 사실 이 제 노래인데 먼저 불렀어요 저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군대에서. 군대에서? 네. 처음 곡은 제가 썼지만 이 곡은 내가 이제 잊혀질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요 썼어요. 쑥쑥 제대하고 쭉 하다가 한 85년도인가 그게 86년도인가? 우리 노래 어때요? 그래서 KBS K본부에서 MC, DJ들이 한국식 한국식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임성원 형님이 아 영동이 나고 친하니까 나줄게 주겠지.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정택 형님이 야 김희애라고 그거 넣었어. 왜요? 네가 코러스를 넣어야 돼. 그래서 서울 스튜디오 네 거길 갔어요. 동부이촌 쪽에. 안녕하세요. 저 학교 후배 김희애예요. 학연을? 근데 용영호가 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요. 그렇게 코러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희애 씨 노래가 된 거죠. 그랬구나. 그게 저는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있어야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 친구가 노래하는 친구가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수를 데려왔어요 집에. 얘 이쁘다.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나 코러스 먼저 생각이 나는데 한번 따라봐. 이걸 딱 그때 그냥 따로 해요. 바로 음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요. 이름 뭐야? 이재현이요. 유연상 사무실 소속이야? 한상이가 빨리 이거 빨리 맞았어. 그래서 알았어. 내 라인 내가 붙여보고 해볼게. 나 그대를 알고부터 사랑을 알았지요. 이 세상이 내 것처럼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야, 코러스도 네가 해야 되고 내가 뒤에 또 코러스 할게 했는데 유연상 씨가 빠른 건 없어. 야, 빠른 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이저 70년대 말, 80년대 말 그때는 AFKN 라디오가 잡혔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런 음악이 앞에 전주가 나오면서 I give for my dream
There's a little I do 하고 비틀즈의 And I Love You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다르르르르 이게 너 멜로디가 나오는 거야. 그것도 듣는데 어. 어? 해가 뜨면 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아. 어, 이 장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어. 어, 거기서 즉흥 만드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 5분 만에 만들었어요. 그걸. 바람은 멈춰 다오를. 아. 하여튼 그 나를 잊지 말아요. 그 전에는 김정택 형님이 이걸 초이스해서 김희애 씨한테 줬고 그 전에는 어 알아서 여기다 곡을 붙여봐라 해서 가사하고도 붙여봐라 해서 한 게 인순이 씨하고 불렀던 노래인데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또 정수라 씨도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김희애 씨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된 거예요. 아 그래.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김지혜 씨요? 김지혜 씨한테 야 이거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고령 존경 대령은 어쩌라 직자 이거를 부르게 되면 주현미 씨를 주려고 주현미 씨 노래를 갖다 불렀어요 제가 들어도 주현미 씨는 안 어울리는 노래예요 사랑은 옆길로 쓰세요 그걸 꿈으로 갑 이게 아니라 꿈으로 가야 직자 이렇게 해서 꺾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이군요 네. 김지혜 씨가 주현미 씨 한 번만 눌러보고 싶어요 그건 노래로 이겨야 되거든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빠밤 빠밤 빰빰 헤이 빠밤 먹혀 들어가더라고요